과정에서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영업장에서도 예,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손님들 기가 막힙니다. 이거 손님들 너무 좋아하거든요. 예, 깻잎 100장을 깨끗이 씻었습니다. 예, 꼭지를 한번 잘라 보겠습니다. 살짝만 잘라주면 되거든요. 이거 나중에 드실 때 이 꼭지가 짧으면은 드시기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예, 깻잎 다 잘랐습니다. 한번 데쳐 보겠습니다. 예, 물이 이렇게 끓고 있을 때 예, 깻잎을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물이 많아야 되거든요. 물이 적으면은 어떤 현상이 나냐면요, 수분이 안 들어가는데 물이 안 들어간 곳은 새까맣게 되거든요. 그래서 물을 충분히 많이 잡아 주십시오.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 양이요. 이 깻잎 데치는 시간은 딱 한 1분 정도가 딱 적당합니다. 1분이 지났습니다. 물을 틀고 찬물에 식혀 주겠습니다. 이렇게 찬물에 식힌 것을 차곡차곡 이렇게 하면 됩니다. 깻잎을 데쳐 갖고 하게 되면은 강한 깻잎 향도 다 날아가고 깻잎도 굉장히 부드럽고 엄청 맛있습니다. 이거요, 완전 이거 최고의 밥도둑 아닙니까? 이거요, 깨끗이 씻은 깻잎이 물기가 빠질 동안 양념장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대파 한 뿌리 사용하겠습니다. 대파는 이렇게 반으로 나눠서요, 쫑쫑 썰기로 썰면 됩니다. 양파 반개 사용하겠습니다. 예, 뿌리 쪽은 잘라주고요. 예, 양파는 이렇게 잘잘하게 다져줘야 됩니다. 홍고추 한 개 사용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십자가로 해서요. 청양고추 두 개 사용합니다. 예, 이것도 역시 잘잘하게 다져주면 됩니다. 대파, 청양고추, 홍고추, 양파 준비 다 됐습니다. 본격적으로 양념장을 끓여 보겠습니다. 물 종이컵 7부 들어갑니다. 5분 정도 졸여야 되기 때문에 물은 7부가 적당합니다. 건다시마 한 조각 들어갑니다. 5g입니다. 그리고 멸치 한 줌 들어갑니다. 멸치는 중간 멸치가 딱 좋습니다. 멸치는 잘라줘야 되거든요. 예, 한 3등분 정도 잘라줘야지 예, 딱 먹기도 좋습니다. 이 멸치가 들어가면은 양념장을 만들어 놓으면은 입에 쫙쫙 달라붙거든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이거요, 멸치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맛 차이가 많이 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이거 만들어 놓으면요 잊을 수 없는 맛이 될 겁니다. 멸치 다 잘랐습니다. 그리고 가스불을 켜고요. 가스불은 중불로 하면 됩니다. 진간장 4스푼 하겠습니다. 1스푼, 2스푼, 3스푼, 4스푼입니다. 까나리 액젓 2스푼 하겠습니다. 1스푼, 2스푼. 이 까나리 액젓이 들어가면 감칠맛이 확 돌거든요. 미림 3스푼입니다. 1스푼, 2스푼, 3스푼입니다. 매실액 2스푼입니다. 1스푼, 2스푼. 조청 물엿 가득 1스푼입니다. 이 조청 물엿이 들어가면 또 약간 달짝지근해 맛있죠. 조청 물엿 너무 많이 넣으면 안 되고요. 매실액도 들어가고 미림도 들어가고 해서 조청 물엿은 1스푼이 적당합니다. 설탕보다는 조청 물엿이 훨씬 좋습니다. 간마늘 1스푼입니다. 예, 이 양념장이 끓고 있을 때 이제 다시마는 건지겠습니다. 그리고 대파, 청양고추, 홍고추, 양파 쓴 거요 넣겠습니다. 고춧가루는 가득 1스푼 넣겠습니다.
고춧가루는 한 스푼이 적당합니다. 많이 넣으면은 막 빨간이 비주얼이 안 좋아집니다. 확실히 멸치가 들어가서 맛있는 냄새가 그냥 코끝을 자극하고 있네요. 통깨 두 스푼 넣겠습니다. 한 스푼. 예, 두 스푼요.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참기름 한 스푼 넣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제 가스불을 끄고요. 양념장을 식힌 다음에 깻잎에다가 양념장을 발라보겠습니다. 깻잎에 양념 바르기 전에 먼저 간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야, 입에 쫙쫙 달라붙네요. 이야, 맛이 그냥 기가 막히네요. 예, 양념을 발라보겠습니다. 깻잎을 서너 장씩 해서 이렇게 양념을 끼얹어주면 됩니다. 이렇게요. 예, 듬뿍 끼얹고요. 가정에서 쉽게 할수 있습니다. 영업장에서도 예,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손님들은 너무 좋아하거든요. 일반 생깻잎 김치보다도 이 양념 깻잎이 훨씬 인기가 좋습니다. 이야, 엄청 맛있게 보이지 않습니까? 예, 가정에서 꼭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최고의 맛을 느낄 겁니다. 드디어 양념 깻잎 반찬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야, 정말 맛있게 보이지 않습니까? 시청자 여러분들도 꼭 가정에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잊을 수 없는 최고 밥도둑이 될 겁니다.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대석 셰프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